안녕하십니까. 등산 Q&A 공방 도화쌤입니다. 예, 보니까요, 이제 900회가 됐습니다. 그래서 900회 기념 녹화를 하는데요. 뭘 할지 고민하다가,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, 본격적으로, 저, 나, 동화쌤을 소개하는 거를 900회 특집으로 잡았습니다. 네, 천회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좀 모셔다가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그럴 생각입니다. 그래서 동화쌤 보니까요, 이렇게 동화쌤의 꿈,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동화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? 하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파일을 다운받으니까, 어쨌든, 이 글을 작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답변하는 걸 가장 보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뭐 제 멘토가 이제 실학자 정약용입니다. 그렇죠? 유학과 실학을 결합한 삶. 그렇죠? 그래서 이게 이론하고 실용, 그렇죠? 실제 교육 현장을 연결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정약용이 수많은 뭐 저작물처럼 교육 대백과사전 쓰고 싶은 거죠. 세상에 한 분야의 전문가 참 많죠. 그런데 동화쌤이 교육이란 초점 아래서 평생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흐름 동안에 조금씩 더 연구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, 그 이론만 연구하면 안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실전적인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분류를 하고, 뭐 옛날에는 뭐 농구도 실컷 했고 국문학과에도 갔고 법학과도 졸업하고 만화는 한 30만 권에서 50만 권, 소설책은 10만 권에서 한 30만 권, 뭐 이 정도 읽고, 뭐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하죠. 근데 선생님 꿈은 왜 안 나와 있어요? 꿈 교육 대백과사전 쓰는 거.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부둥탄 사람이라고 했지 않았어요? 이렇게 그게 쓰죠.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에 처음 가서 뭐 국문학과 창고, 사무실, 도서관에 있는 논문 1000편 읽고, 도서관에 있는 거 장서 50만 편, 목차라도 다 보고, 대학원생들 쫓아서 맹자 강독도 들고 이렇게 했는데, 1987년이요 민주화운동 시대,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, 무엇을 할까. 그러다가 이제 법대를 갔지. 왜 그러냐면 너무 특이한 생각, 내 생각을 좀 평범하게 가졌으면 하는 생각. 좀 5년 동안 했지, 재수를. 서울법대 간다고. 근데 뭐, 대학 학력고사, 본고사, 뭐, 대학 입학고사, 뭐, 수능, 이렇게 네 가지 제도. 교과서도 세 번인가 네 번 다 바뀌고.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법대, 이제 충대법대 입학하고, 졸업하고, 서울 가서 또 고시공부도 2년 하고. 그러다가 이제 인규가 생겨서, 그래서 빨리 직장을 잡아야 되니까, 공부는 좋아했으니까 처음 잡은, 이틀 만에 잡은 직장이 학원이지. 그래서 국어선생 시작한 거지. 그때가 몇 년이었어요? 지금 한 15년 전인가? 잠깐만요, 2017년과 2002년. 그래서 도서관에서 주부독서에도 가르치고, 50편의 동화 논술도 만들고, 논술도, 영어 논술도 만들고, 그래서 영어 프랜차이즈도 만들고, 이제 참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독서 논술 공부를 하다가, 그치? 네. 국어 강사로 이렇게 사는데, 이제 친구가 집안 공장 물려받았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한 2년 정도 도와주다가, 어쨌든 책 쓰고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다시 학원계로 돌아오고, 그러다가 과외하던 학생 이제 아파트로 이사가서 공부방을 처음 시작한 거거든. 그래서 공부방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한 거지. 한 13년 전 되나 보다. 13년 전이면 2004년. 그래서 아파트 거실에 다 공부방 책상 놓고 지금처럼 비슷하게 만든 거야. 그러다가 이제 동화센터라는 논술 카페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 막 유료 강의 하고 공부하고, 역사 논술 책도 한 5,000페이지, 수리 논술 책도 한 3,000페이지, 독지사 선생님 강의용 프로그램도 한 5,000페이지 이렇게 쓰고,
어떤 학교 이제 선생님 뽑는 논술 시험도 출제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네. 여러 개 공부 방법 그러다가 공부 방법 뭐 한 이건 5천 페이지 썼나 자기주도 학습 이론 정리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년 지났네. 그래서 아이들이 15년간 학생들이 질문하면 난 답변하고 살았지. 15년간이요. 2002년부터.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?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? 그래서 뭐 생각의 기준, 학습 동기 이런 거 쓰고 그지? 네. 그러면서 이제 학원도 하고 학원 가서 하기도 하고 논술 교습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방 차린 거지, 이제. 네. 고3 학생들 뭐 교육방송 책자 중에 같은 내용 질문하면 뭐 이것저것 가르치지 다 질문하는 건 다 가르치지 부경수 사과 탐구 네. 뭐 여러 가지 질문 답고 학습 설계 공부 방법 심리 조절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지 네. 뭐 10년 정도 뭐 진짜 연구는 10년을 했나 깊이 빠져서 질문도 수없이 적고 수없이 답하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정리하고 애들 가르치면서 정리해보고 이렇게 긴 이론들 이론은 잘 모를지 모르는데 이론을 들은 걸 보고 진짜 적용해보고 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50년 연구에서 1단계 10년 연구 기초 연구는 끝나고 동아센터라는 걸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2단계 연구 내가 동아생 공부방 지금 카페에다가 또 하고 지금 이제 3단계로 유튜브에다 만 개 찍기 영상 네 아니 근데 4단계는 글쓰기 왜 만 개로 선택하셨나요? 뭐 대략 만 번 정도 하는 달인이나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만 개 이상 아니 근데 만 개 찍으려면 거의 1년에 100개면 1000개 1000개예요? 1년에 1000개 찍었으니까 10년 동안이면 60살까지 아니에요? 그럼 그 다음에 글 써야지. 이제 옛날에 만든 단어도 이제 인터넷 바다에 다 띄웠거든? 네. 사람들 보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유튜브 시대니까 동영상으로 이제 찍어보고 세상의 변화에 힘을 보태는 거지. 그런 다음에 10년 동안 연구해서 글 썼고, 10년 동안 동영상 찍은 다음에, 이렇게 연구하고 한 거, 10년 동안 마무리 져서 이제 책자로 정리를 해야지. 근데 책은 제목을 뭐라고 쓸 거예요? 나중에 정해야지. 어쨌든,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답변을 하는 거지. 네. 답변하고. 그치? 그러니까 뭐 내가 엄청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, 네.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,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, 살아간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보통 사람이 한 기록들을 누적하고 정리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아들한테 열심히 살고 있지 아빠? 네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. 네. 수고하셨습니다.